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음악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서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음악 많이 들어야 돼, 음악을 많이 들어야지 음악을 잘할 수 있어 라고는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음악을 들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정작 뭘 들어야 될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서 그냥 무작정 외장하드를 하나 들고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음악을 받아서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연관성 없이 쉽게 구한 음악을 듣다 보니 듣고 있어도 이렇게 듣는 게 맞나? 이렇게 그냥 많이 들으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음악을 찾아서 들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에서 듣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세 가지 차트를 많이 듣는데요. 멜론 차트, 빌보드 차트, UK 차트. 멜론 차트는 카페나 식당을 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빌보드 차트와 UK 차트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는 유튜브에 빌보드 핫 100이라고 검색해서 듣고 UK 차트는 유튜브에 UK 40이라고 검색해서 듣습니다. 제가 차트 음악을 듣는 이유는 지금 어떤 음악이 대중성이 있고 트렌드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아티스트와 새로운 곡들을 찾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별로 음악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10년 단위로 음악을 찾아서 듣는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길고 깊게 시작하지 마시고 짧고 얕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195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로 찾아서 들어보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구글에 1950s뮤직부터 2010s뮤직까지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나름대로 대표곡을 골라줍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럼 시대별로 음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새로운 장르가 언제 등장했는지, 악기 구성, 코드, 멜로디, 사운드 등등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음악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찾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르별로 음악을 듣는 방법입니다. 장르라는 것은 예술에서 작품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분류 범위를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악을 찾아 듣다 보면 관심이 가는 아티스트와 음악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 아티스트와 음악을 검색해보면 그 아티스트와 곡을 분류하는 장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르에 대해 알아가며 찾아 듣는 방법도 있고 그래미 어워드를 참고해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는 음악 산업의 탁월한 업적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 중에서도 큰 상에만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지만 그래미 어워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장르별로도 엄청 세세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18년 수상 내역부터 한 장르씩 선택하여서 후보들과 수상자의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몰랐던 장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알고 있던 장르더라도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음악을 찾아서 들었던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어떻게 찾아서 듣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